그리고 아까 그러면 유기농에 맞는 종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솔직히 유럽 종, 특히 순수 유럽 종은 정말 유기농 하시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 환경에 너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병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좀 품종을 고르실 땐 조금 힘들다 생각하시고요. 그나마 캔베럴리 같은 품종들은 좀 병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품종은 좀 유리하시다고 보는데, 그또 요새 품종이 또 이게 대세니까, 예, 유럽종이.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배하신 중에, 유럽종 중에서도 조금, 예, 수세가 좀 약하고 병에 강한 그런 품종을 조금 고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예, 크런치 스위트, 수갑 크리스피, 코튼 캔디, 오튼 크리스피,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개발했는 미국 종이 아닙니다. 유럽 순수 유럽 종이 스위트 사파이어하고 같은 IFG에서 그 미국의 6종 회사가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프루트 제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케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6종한 품종들인데 이 품종들은 예, 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가능 재배해도 힘든 품종들이 이런 품종인데, 유기농 하시기는 더더욱 아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이게 코튼 캔디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입맛도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솜사탕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수입했는 거 먹어보신 분들도 이거는 그렇게 우리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FTA 2004년도에 우리가 한칠 FTA 하고 나서 이게 수입산 포도들이 막 그때부터 대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 소비자들은 예, 계속 이렇게 1년 내내 우리 수입 포도들은 예, 이제는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남반구에 있는 칠레하고 페루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시설 포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타격을 받았다 하면, 이제는 이런 1년 내내 미국 막 이런 데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이제는 노시 포도 하시는 분들도 수입산 포도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수입산 포도하고 많이 우리가 먹게 되고 많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 수입산 포도를 많이 먹어보면서 우리가 예, 이 소비자의 입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혹시 그 복숭아, 납작 복숭아 들어보셨나요? 네. 옛날에는 이 복숭아를 절대 안 했어요, 농가에서도. 예, 왜냐면 귀염가라 생각하고 예,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특히 유럽 여행 많이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 이 납작 복숭아를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처음부터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찾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요새는 재배를 시작하셨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외국 품종들이 맛있는 품종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껍질째 먹는, 씨 없고 껍질째 먹는, 가육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그리고 레드글러브처럼 알이 큰 품종을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게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수입산 포도는 씨가 없어서 좋고, 예. 그 다음에 요 취급 섭취 간편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껍질째 먹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씨 없이. 그 다음에 당도가 예, 높아서 좋다. 예, 수입산 포도에 대한 소비자가 많이 예,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 소비자분들도 이게 5년 사이에 가격보다는 가격에 대한 고려사항이 낮아졌죠. 5년 사이에 맛하고 품질을 특히 맛을 우선시하는 그런 쪽으로 소비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산 포도들이 대부분요, 이렇게 씨가 없고 예, 알이 큰 그런 우리 기존의 품종하고는 다르게 그런 품종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포도 산업의 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지원 사업이 막 들어갔죠. 한 3차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 포도 들어가고
노지포도는 2차까지 해가지고 회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포도 산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했었죠. 근데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 기회가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이 캠벨얼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 수입산 포도 때문에 안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연간 소비량도 이렇게 줄죠. 옛날에 2000년도에 우리가 10kg까지 먹었대요. 근데 원래는, 아니 2020년도에는 3.7kg밖에 안 먹는데 그나마 국산품 좀, 국내산이 2.6kg밖에 안 먹는답니다. 전부 다 수입산으로 대체하면서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품종에 이게 저희 그 경영팀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거기서 수입산,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에 대해서 조사를, 그때 선호도 조사를 했었죠. 그게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신맛보다는 어쨌든 포도는 과일은 우리나라는 단맛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어야 돼요. 껍질 벗는 거 싫다. 그렇게 했고요. 씨 없는 포도에 대한 선호도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83.2%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를 무액이어야 된다. 그렇게 선호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껍질째 먹으면서 당도 높고 이런 품종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도 수출 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요새 조금 떨어졌습니다. 6만 5천 톤이 수입이 됩니다. 6만 5천 톤 거지. 근데 우리 수출량은 늘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출은 굉장히 늘기는 했죠. 그렇지만 2천 톤밖에 안 됩니다. 6만 5천 톤에서 2천 톤. 한 3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막기도 했는데요. 위기 속에 아까 기회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샤이머스켓이라는 혼혈 품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 포도 산업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재배 면적이 더 늘었습니다. 샤이머스켓 때문에 지금 늘고 있고요. 이렇게 수출량이 형편없던 수출량이 그래도 2천 톤까지 는 데는 이 샤이머스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샤이머스켓의 수출량의 비중이 저희 경북은 한 98%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92% 정도 치중하고 있다는. 한 품종이 너무 지금은 이제 치중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는 대비 수출량은 적기 때문에 이걸 수출량을 늘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기가 좀 다양하고 다양한 품종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샤인에만 너무 몰인하다 보니까 샤인이 나오는 어떤 특정 시기에만 지금 홍수출하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캠벨을 제꼈습니다. 1위로 탈환을 했죠. 2022년도 최근 통계입니다. 작년에는 캠벨얼리가 1위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38.9%로 했고 수출 비중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나오죠. 중국산 샤이머스켓이 또 대량으로 생산돼서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급 시장을 노리는 고급 시장 중국에는 또 적색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샤이머스켓 청소 포도를 고집할 건 아니고 다양한 품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포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씨 없는 포도 하면 처음에 스위트 사파이어가 우리나라 딱 들어오니까 무조건 삼배채래요. 씨 없는 수박이 우리 삼배채였잖아요. 삼배채 막 꾹꾹 웃기시는데 포도는 좀 다릅니다. 포도는요, 씨 없는 포도가 자체 씨 없는 포도가 2배체가 있습니다. 2배체. 왜냐면 이게 미단위결과성 품종이라 해가지고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얘들은요, 포도는 일단 수정은 딱 됩니다. 정액, 난액이 만나가 수정은 되는데
이게 정자가 가다가 태화해버려요. 예, 수정은 돼서. 예,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이베체입니다. 이베체. 우리 샤인머스켓처럼 이베체 씨 없는 포도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요 톰슨 시드레스입니다. 톰슨 시드레스고, 이제 진흥청에서 만든 홍주 시드레스죠. 3배체 아닙니다. 2배체예요. 그래서 수정은 딱 되니까 이게 시드레스라도 알이 어느 정도는 큽니다. 네, 수정은 됐잖아요. 네. 원래 종자에서 호르몬이 나와 알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시드레스니까 알은 작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정이 되니까 알이 큰 게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시드레스는, 2배체 시드레스는 예, 미국에서 거진 100년 됐습니다. 6종의 역사가. 예, 미국에서 주로 이 톰슨 시드레스를 이용해가지고요. 예, 주로 6종을 많이 해가 연구 한 100년 돼가지고 좋은 품종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스위트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6종을 좀 많이 하죠. 진짜 3배체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씨 없는 3배체. 나가노 퍼플. 예, 썸머블랙, 나가노 퍼플, 킨데라 이런 것들이 3배체라고 보시면 되죠. 애들이 이제 씨가 없습니다. 예, 아까 씨 없는 포도 품종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해당됩니다. 제가 씨 없는 걸 만들려면 요 두 가지 중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어쨌든 생장 조절제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 씨 있는 애를 씨 없게 만드는 그런 품종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예, 요것도 또 미국에만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 가시면 요거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세계에서 딱 하나가, 그, 보통 포도는 씨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은 된다 했잖아요. 그래가, 예, 했는데, 야는 완전 수정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수정 안 되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자가 없어요. 그러면 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잘입니다. 고품종이 그 포도는 한 품종밖에 없어요. 그리스에서 나왔는 코린스라는 품종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요거를 예, 그거 해서 건조해서 건포도로 예, 만들고 있고, 알은 굉장히 포도에, 전 세계 포도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 야입니다. 예, 스위트 사파이어처럼 위 단위 결과라는 품종이고요. 위 단위 결과에서 나오는 이베츠 품종이죠.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포도 알도 크기가 예, 코린스 이런 것보다는 크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에서 주로 이게 톰슨 시드레스를 이용해가지고 예, 여러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예,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예, 유럽종, 주로 얘네들은 유럽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럽종 2배체입니다. 3배체가 아니고 무액포도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톰슨 시드레스에서 유래된 품종들을 유럽종 2배체 무액품종이에요. 예. 2배체 무액품종들은 이제 어디서 육종을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육종을 하고 주로 이제 특성 검정을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합니다. 나파밸리 혹시 가보셨나요? 나파밸리 그게 와인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죠. 미국 나파밸리도 그렇고 포도의 유럽의 주산지로 가보시면 예, 이렇게 기상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유럽의 포도 주산지의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입니다. 보시면 봄에 비가 오고요. 겨울에 비가 많죠. 예, 강수량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나 그 주산지나. 근데 여긴 봄에 하고 겨울에 많고 여름에는 가진 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거 딱 반대죠. 예. 그 포도가 자라야 될 주 시기에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대구지만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봄철에는 우리 매일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산불 조심 나갑니다. 하도 건조해가지고. 예. 원래도 정말 저 울진하고 난리가 났었죠. 비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건조하죠. 근데 여름만 되면 장마, 태풍, 오만 거 다 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종 있지 않습니까? 유럽종. 유럽에서 원래 우리 고향을, 그 고향에 따라 가잖아요. 뭐든지 특성이. 예, 제가 아마 서울말 쓰려고 해도 못 쓰듯이. 예, 그 특성, 그 원산지 기호에 이 포도들은 적응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종들은 여기에 딱
적응돼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가 오면 우리나라에 오면 갑자기 물 없던 지역에서 물 많이 여름에 많이 있는 지역에 따가워 버리니까 애들이 물을 먹었겠죠. 엄청나게 먹으면서 막 수세를 감당을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완전 증발될 겁니다. 예. 수세도 엄청 강해지고요. 예. 물을 쫙쫙 빨아당기니까 여러 가지 예. 뿌리는 것 대신 못 내립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뿌리가 잘 내리는 그런 토양 아닙니까? 쭉쭉 빠지는. 예. 그렇게 자라던 애가 예. 그리고 건조한 데서 땡땡하게 이렇게 잎도 요만해서 자라던 애들이 우리나라에 예, 떠보니까 논토양 같은데 물도 잘 안 빠지는데 그렇다고 여름에 막 비는 막 갑자기 오죠. 폭탄으로 때려버리니까 얘들이 물을 막 먹었고 막 웃자라는 거죠. 땡땡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웃자라기 시작하면서 병도 약하고 그리고 제대로 웃자라 튼튼하게 못 자라고 웃자라 버리니까 예, 껍질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열과 돼가지고 쫙쫙 다 흘러내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품종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힘들다는, 그래서 순수 유럽종, 유럽종들은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됩니다. 예, 이런 문제들, 이런 품종들이요, 유럽종 2배체 무액 품종들, 특히 씨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 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꽃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같이 단초정정 해갖고는 꽃을 많이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 강수세입니다. 예. 그래서 막 잎도 커지고 안 그래도 야들은 마디 길잖아요. 더 쭉쭉 뻗고요. 엄청 커지죠. 줄기도 쩍쩍 갈라질 겁니다. 하도 수세가 많으면 물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요. 예. 그래서 얘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착색도 불량되고요.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가방도 이렇게 쭉 개사를 해버립니다. 하수가 개사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식물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체 호르몬은 굉장히 지베렐린 이런 거 많이 갖게 되면서 지베렐린 처리했을 때 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품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품종들은 보통 우리가 포도가 이렇게 유럽 품종이 아니죠. 포도가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예, 1차 비대하고 정체기를 걷다가 예, 2차 비대를 이렇게 하는데 예, 수세를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강수세로 가버리면 예, 이 1차 비대를 갑자기 강하게 팍 가보면 이 물관이나 체관들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을 못하면서 예, 형성을 못하니까 애들이 물이나 영양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비대를 팍 시켜버리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지경이 멀쩡한데 알이 이렇게 고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수가 개사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한 숙세 강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예, 호르몬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호르몬을 처리했을 때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 막 웃자라 보니까 하엽 쪽에 예, 미량원소 결핍들이 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각종 생리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스위트 사파이어 재배해보시면 이게 밑에 가리 결핍이 꽤 많이 와요. 예, 이런 영양 강수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샤인도 예, 이런 식으로 생리등 낙가가 옵니다. 우리가 착가량을 많이 하고 수세를 강하게 가고 예, 그리고 이런 농가들 가보면 생리적 낙하는 데 가보면 예, 열광거리도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강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저장양분이 제대로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착가량 많이 들고 가버리면 알 초기 비대 많이 시키고 이러면 이게 알아서 툭툭툭 떨어져요. 이거 들고 와가지고 병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여기 갈색으로 쭉 변하니까 병 아닙니까? 하면서 했는데 병들은요, 이렇게 발생을 하면 꼭, 이게, 방구병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이게 병은 반드시 증상이 진전이 됩니다. 쭉쭉쭉, 뭐, 껍질이 벗겨지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예, 냄새가 고약하고,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이렇게 예쁘게 톡톡 떨어지는 건 병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봤을 때 전혀 정상이 없지 않습니까? 요 F가 꼭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리장애입니다. 그래서 순수 유럽종들은 특히 샤인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순수 유럽종들은 이런 생리장애들이 많이 옵니다. 강수세로 인해서 이런 일소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릎병도 오게 됩니다. 유럽종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지죠. 근데 샤인머스켓은 유럽종 중에서도 교잡종이라고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재배법이 요새 관행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너무 강수세로 들고 갑니다. 많이 줍니다. 많이 넣고 많이 달기 위해서 크고 많이 달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가니까 샤인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이런 생리장애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리장애들이 이런 거 돌포도처럼 크지도 못하고 땡땡 그리고 공동현상 이런 것까지 다 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약간 이렇게 바이러스 증상처럼 조직이 제대로 입조직이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이런 증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제대로 형성을 못하고 그리고 이 하우스 내에 웃자라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마디가 촘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쫙쫙 뻗어붙잖아요. 그 자고 나면 쭉 뻗어있고 자고 나면 쭉 뻗어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종들은 그러면 얘들이 줄기는 빨리 쭉쭉 뻗어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잎들은 조직을 좀 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성할 틈도 없이 쭉 뻗어가 갚으리겠죠. 예, 양분은 부족한데요. 뿌리에서는 이제 저장 양분, 뿌리는 많이 못 내려가 저장 양분을 못 끌어올리고 위에서 강압성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쫙 커버리니까 이렇게 제대로 조직이 형성이 안 되고 쫙 가버리는 거죠. 예, 이런 생리장애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샤인머스켓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유럽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생리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도 검사해 보면 바이러스도 나옵니다.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상 잎에도 검사해 보면 바이러스는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포도는 바이러스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생리장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회복을 해도 이게 끝까지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원들은 조금 착각형 조절하셔가지고 나무 저장 약물을 좀 축적시켜 놔야 됩니다. 좀 착각형 많이 조절하셔야 돼요. 그대로 달고 나가면 나무가 끝내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백화 현상도 일어나요. 이렇게 회복해도 이렇게 이런 생리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형 포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시드레스에 대해서 그게 2배체 시드레스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트 사파이어 이러면 저 뒤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 있거든요. 스위트 사파이어 이래가지고 묘목 업체들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건 알쏘케 할 필요도 없고, 지베르린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다. 네, 그래가지고 막 한 주에 엄청 많이 팔았죠. 4만원 막 이렇게 처음에,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팔았습니다. 요게 요런 품종들. 아까 뭐, 오텀 로얄, 그 다음에 크림슨 시드레스, 프린세스 시드레스, 뭐, 홍주 시드레스, 퍼니핑거 뭐 이런 것들은 다 2배체 시드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품종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처음에 이제 묘목업체가 지베르린 처리 안 해도 되고 알쏘케 안 해도 되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딨냐 맛보니까 또 맛은 농가들이 어떻게 맛보냐면요 수입돼 왔는 최고 맛 좋은 포도를 또 맛보셨어요. 보고 이거 된다 이래가지고 쫙 심으셨거든요. 근데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어렵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 뭐 알쏘케 안 하고 집에 레인 처리 안 해도 되지만 이 수세 감당할 수 있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가라든지
그리고 내향성들이 다 약합니다. 하우스 재배하셔야 되고 가온 재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샤인 머스켓하고 예, 스위트 사파이어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에 재배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물 조절을 같이 하시면 스위트 사파이어는 옆에서 정글되고 있습니다. 예, 정글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 결핍이 쫙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해에 뿌리 혹병이 다 걸려가 있어요. 추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불 떼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예, 열가가 일어나요. 그럼 이걸 재배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최대한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되고요. 가온 못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그 뭐고 적산 온도, 아, 그 저온 요구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 보통 샤인머스켓 저온 요구도가 예, 1500도, 맞죠? 7.2도 이하에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1월 상순이면 우리가, 그, 가온 들어가도 되거든요, 샤인은. 근데 얘는 가온 올케 못 들어가. 한, 가온을 하려면 뭐, 5월달?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예, 뭐, 가온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드레스가 힘든 겁니다. 물론 지벨렐린 처리라든지 마이신 처리 안 해도 되고 이런 좋은 점은 있는데 예, 시드레스 재배, 2배체 시드레스 재배하기가 예, 쉽지 않습니다. 간행 재배도 쉽지 않고 유기농은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애들은. 예, 그래서 예, 시드레스가 힘들고요. 지금 원에 특정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예, 시드레스를 하고 있어요. 허윤영 박사가 만들고는 있는데 아, 요 홍주 시드레스도 이게 재배해 보신 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수세 굉장히 강한 품종이고 예, 단초 전쟁에서는 예, 하수가 예, 빈 가지가 많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드레스가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시드레스를 안 만들었을까? 왜 유해 품종을 만들었을까? 일본이 우리보다 육종 훨씬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드레스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 여름철에 장마 많고 물 빠짐 잘 안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아마 예, 되게 힘들지 않을까. 예, 힘들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유액을 무액화하는 그런 품종으로 갔을 거고요. 실제로 저희도 해보니까 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드레스라는 건 식 없잖아요. 모든 식물은 종자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예, 자손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얘는 자손이 없죠. 자손이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예, 지키우는 데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세가 엄청 강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우리나라 같이 비 안 오는 데는 쉽지 않고요. 최근에 유럽에도 있잖아요. 기후 변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잠깐씩 이렇게 비가 오거든요.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각종 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네들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 정도는 시드레스 쪽은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 네.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쉽지 않은 품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유액을 무액 만드는 것 쪽으로 가야 아,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시드레스 쪽에 만들려고는 노력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게 시드레스가 좀 많이 나와요. 예, 교배 붙이다 보면 엄마는 무조건 씨가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는 씨가 없어도 없는 거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 정도 나옵니다. 나가 하는데 해보면 쉽지 않아요. 재배가 쉽지 않아요. 재배가 힘들면 농가는 힘들거든요. 네. 저희 품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네, 수입 포도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종 품종을 저희도 만들겠다고 이제 도전장을 밀고 저희도 이렇게 시작했죠. 요 품종이, 요 사진이 흑바라드에다가 프린세스 시드레스
붙인 겁니다. 예,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개통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숙기가 다양한 포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 한 품종이 이렇게 올인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샤인머스켓 아까 막 90% 이상이 저희가 수출에도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게 나오면 숙기도 조생, 중생, 만생 다양하게 있으면은 좋죠. 좋고 색깔도 우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도가 청색만 있는 게 아니라 흑색, 적색, 청색, 뭐 자흑색, 뭐 자청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캠베럴리에 우리가 향수가 있기 때문에 흑색 껍질째 먹는 포도에 대한 또 요구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또 난리난 품종 하나 있죠. 후지노 가케야키 그 일본 품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기 아 뭔지는 뭐 특성은 모르는데 그냥 뜨고 있습니다. 지금 흑색 껍질째 먹는 포도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 좀 색깔도 다양했으면 좋겠고요. 모양도 예, 또 요새 또 이 긴 모양을 또 선호한다들 소비자들이 이제 좀 길면은 알쏘게 하기도 편하고 예, 모양도 특이하니까 먹기도 편하고 떼기도 편하고 이래서 예, 긴 모양 그리고 핑크 계통 특이한 하트 뭐 이런 것들이 예, 다양한 품종을 해가 그러면 이거 포도는 우리가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소비자들이 많이 먹도록 해가 1인당 소비량을 좀 늘려주면 우리 농가들이 훨씬 더 예, 소비량이 증가하면 농가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품종 육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조생종이면서 그러니까 샤인머스켓하고 차별할 수 있는 조생종이면서 가립도 크고 무액 가능한 예, 포도 육성의 목표를 가지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골드스위트인데요. 골드스위트는 이게 야도 교잡종입니다. 이게 베니바라드하고 샤인머스켓을 교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했는데 교잡종이지만은 이게 얘는 샤인머스켓보다 더 유럽종에 좀 더 가깝습니다. 샤인보다는 또 더 유럽종에 가깝다 보니까 예, 예, 베니바라드의 엄마의 피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색깔은 아빠 색깔인데도 그래서 얘는 그 샤인머스켓하고 같이 생장조절제를 처리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 얘들이 굉장히 내생 호르몬을 많이 갖고 있는 애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이제 무액 쪽으로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보다 여기선 대부분 이제 재배를 이제 유기농으로 하시니까 유기농으로 그대로 유액으로 재배하면 얘는 특히 열가가 없습니다. 예, 열가가 없고요. 이게 약간 베니바라드의 식감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아삭합니다. 아삭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유액으로 재배해 보시면 얘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숙기는 샤인보다는 2주 정도 빨라요. 빨리 당도가 오릅니다. 근데 유액으로 재배하시면 더 빨리 더 빠르겠죠. 네. 얘가 노균하고 탄저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우스 재배하시지 않나요? 유기농 하시면 네. 그러니까 비를 안 맞으면 탄저나 노균은 네. 조금 문제가 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로 인해 가지고 탄저라든지 노균이 이렇게 잎에 묻고 이렇게 가실에 묻어서 나오니까 하우스 재배하시면 예, 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탄저 녹균에도 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예, 열가라든지 뭐 그런 건 없고 향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고요. 머스캇 향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더 다른 냄새가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머스카드 향하고 비슷한데 더 진하고요. 식감이 진짜 사과처럼 아삭합니다. 예, 베니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씨에서는 뜯은 맛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유액으로 재배해 보시면 저희가 유액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2년생 같은 경우는 유액으로 그냥 저희가 재배를 해보면요. 이거 드셔보시는 분들은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이만큼 맛있는 포도 먹어봤다 할 정도로 괜찮은 네,
유액으로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무액이 들어가면 얘는 지경이 굵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예, 저를 가장 괴롭히는 지금 골드 스위트가 저를 가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무액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유액으로 하시면, 예, 이게 다 유액으로 지금 뒤에 그림은 유액입니다. 예. 그 샤이보다 이주가 빠르면 8월 중순으로. 아, 저희 경북을 기준을 하면 저희는 샤인을 10월 상순으로 보거든요. 10월 상순이나 9월 말 보기 때문에 9월 상순이나 8월 땡기면 좀 착가량 조절하시면 8월 말, 9월 상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우스 재배하면, 이것도 저희는 또 다 노지 기준입니다. 근데 하우스 재배하시면. 예. 가을은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예, 유액으로 또 해보시면, 제가 적극 긍정, 예. 내한섬도 있습니다. 내한섬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예, 샤인하고 비슷합니다. 얘는, 입 뒷면에 보면 얘도 털이 있어요. 교잡종이라서 털이 있고. 할 때는 좀 크게 해가지고, 노지에도 가능 안 할까요? 노지는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노균하고 탄저에 대한, 예, 좀 위험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럽종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다 약합니다. 샤인도 지금, 제대로 반자에 안 하면 노균하고 지금 탄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금, 얘 특성은요, 마디 길이가 베니바라드처럼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해서, 예, 재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나무도 그런, 예, 수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수세가 강하고요. 그래서 재배는 크게 힘들지 않는데, 무액 재배하는 데는 조금, 예, 생조제의 반응이 조금 민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생종 적색계 루비스위트입니다. 이것도, 예, 저희 교배 조합은 지금 베니하고 샤이머스켓이 대부분 저희 육성품종이 교배를 했고요. 얘가 지금, 예, 베니바라드 기준보다 얘가 더 빨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에 저희가 실증하고 있는데 하우스, 무가온 하우스인데 벌써 지금 색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숙기가 빠른 적색 포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맛은 비슷합니까? 맛은 그 골드 스위트는 가습이 좋고 식감이 아삭하고 얘는 가습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가습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기도 좀 향기는 얘는 머스켓 향이 납니다. 네. 샤인하고 비슷한 향이 나고요. 착색이 잘 됩니다. 일단 적색계들은 착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착색 안 되면 이게 재배가 힘듭니다. 근데 얘는 착색이 잘 되든 그런 두 가지, 예, 착색이 잘 되면서, 예, 유익으로 하면 아마 숙기를 더 당길 수 있지만 아주 조생종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실시를 해서 요 8개 업체에서, 예, 묘목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이 코코시드레스는, 예, 종자가 자체적으로 없는 게 나왔어요. 교배조합 보면 이게 무액이 나올 교배조합은 아닙니다. 베니하고 샤인이니까. 근데 이게, 예, 무액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예, 얘들은, 예, 얘는 지베렐린 처리해서 이 정도 나오고요. 실제는 조금 많이 적습니다. 한 3g 정도. 예. 그래서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당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베렐린 처리 안 하고 저희가 당도를 재어보면, 예, 한 24, 5? 높은 건 한 27까지. 예, 와인, 그래서 저는 이걸 와인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청수처럼. 청수가 지금, 예, 와인용 국산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와인용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네, 좀 알이 생식용으로 하기에는 알이 조금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베렐린 2번 2차, 1, 2차 처리하면은 충분히 또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예, 이 품종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아주 2차 처리했거든요. 하면 이게 한 12g, 15g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시드레스다 보니까 얘도 생장조절제 처리하면 굉장히 꼬부대집니다.
아주 전홍도로 처리해야 되고요. 예. 그 와인용으로 저는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 클라렛은 지금 제가 제 육성 품종 중에서는 가장 저는 조금 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색 품종이고요. 얘도 베니보다 베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기는 비슷하고요. 아, 재배가 일단 쉽습니다. 그것인 샤인 머스켓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재배 특성이 그래서 제가 레드 적색 샤인 머스켓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배 특성은 그진 샤인 머스켓하고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착색이 잘 됩니다. 착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색은 착색기는 착색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색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하고 식감이 좋고 얘도 머스켓 향이 납니다. 그리고 열과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런 유럽종에 가까운 품종들은 저희 그 기술원 시험 포장에 오시면 보면 완전 논토양입니다. 물 하나도 안 빠져요. 물이 항상 차여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토양에서 열과 안 나오는 것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저희 포장에 열과 안 나온 거면 웬만한 농가 들어가면 절대 열과 안 나옵니다. 농가 분들은 다 이게 열과는 크게 문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열과 유럽종들이 열과가 오면 그 농가들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열과 오는 거 무조건 도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성한 품종들은 다 열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과 없고 아삭하고 당도도 20브릭스까지 다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내한성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 캔디 클라렛은 내한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추운 지방에 재배를 안 해보고 저희가 이거 시도를 했는데요. 얘는 캔디는 조금 내한성이 약해서 하우스 가온 재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윗지방에는. 전에 사진 보면은 학과라는 게 많이 없던데. 예, 예. 조금 달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캔디요? 그 전 사진. 아, 이런 착색개들은요. 이게 지금 꽃은 잘 옵니다. 예. 많이 안 달아갔죠. 예. 착색개들은 절대 많이 달면 안 됩니다. 예. 저렇게 달아야 빠르다. 예, 빠르고 착색도 잘 되고요. 그래서 결과지 하나에 한 송이 달아야 돼요. 두 송이. 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 송이는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이 잘 와요. 빈가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 물고 나옵니다. 대부분. 예, 착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게 정상 이게 농가 재배가 아니고 저희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선발포나 이럴 때 한 5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예. 왜냐면 워낙 많은 1년에도 저희가 1년에 심는 양이요. 5,000주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땅 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땅 부족해요.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마디 간격이 예, 이 가지를 좀 다른 농가보다 많이, 그, 재배 농가보다 많이 빼놨습니다. 예. 그래서 안 달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결과지 한 개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예. 이 캔디는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사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플 포도, 예, 애플이었더니 종자원에서 포도에 애플을 넣으면 안 된다네요, 이름을. 예, 헷갈린대요. 그런 거는 못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그냥 캔디 클라렛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탕처럼 정말 경도가 높, 요 베니도 경도가 높잖아요. 아삭한데, 얘보다 지금 더 높잖아요. 두 배까지나, 두 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약간 사과, 자두만 난다, 뭐 사과만 난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는, 예, 여러 가지 식감이 우수한데 착색은 레드 클랩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예.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이런 빛이 돌고요. 완전 빨간색이 특색은 아니고 노란빛이 조금 더 도는 그런 그렇고 얘는 추위에 약합니다. 추위에 약해서 조금 윗지방에서는 재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피그린은 청색입니다. 청색이고요. 샤인보다 숲기는 한 10일 정도 빠르고요. 최근에 농가들은 또 이 품종을 숙기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일단 뭐 유목 테스트를 했으니까 농가들은 지금 한 2년생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숙기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들은 송이 모양이 기축합니다. 그래서 알속기 하는 게 조금 샤인머스켓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길고 여기 타원형으로 생겼죠. 하고 실은 잘 없어져요. 실은 잘 없어지고 약간 꼭지 열가가 오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있고 지금 최근에 김천은 좀 보면 알 크고 하여튼 많이 다는 걸 좋아하십니다. 알 큰 걸 그런 걸 봤을 때 얘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인하고 비슷하게 알이 크면서 전체적으로 숙기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요거를 조금 선호 무액 재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품종을 만들면 보면 유럽종들이 생각지 못했는 단점들이 훅훅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는가. 예. 그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뭐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어쨌든 기술원에서 만든 품종은 저희가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드려야지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매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또 이걸 또 만들어서, 이건 작년에 만들었고요. 원래도 또 그걸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요 품종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엄마 아빠는 같아도 다 다르듯이 이 품종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종에 맞는 재배 매뉴얼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술에서 맞는 거는 확실히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는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 농가들한테 이게 품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 선도 농가들은 딱 보시면 재배해 보시면 이 품종 특성을 파악을 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고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많은 이게 외국 품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도 일본에서 만든 품종들이 우리 샤인머스켓도 비슷하게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재배 환경이 좀 비슷합니다. 미국은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런 품종, 일본 품종들이 우리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샤인머스켓하고 이게 뭐 고구마에도 베니하루카라는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딱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도 종자 반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가 외국에 함부로 보낸 사람은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지가 됐고요. 후지노카 깨야키처럼 이제 그런 품종은 로얄티 내라. 이래가지고, 해외 품종이 이제 로얄티를 지급하게 될 날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 품종은 재배하실 때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로얄티나 이런. 근데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런 품종들은 로얄티를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하시는 게 마이하트. 이게 엄마가 샤인머스켓이고 아빠가 윙크입니다. 알도 크고요. 저희가 이것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 주의 깊게 봤는데 뭐 재배하기도 안정적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품종은 굉장히 좋고 내한성도 있고요. 근데 이 품종 유목기 때는 이 정도의 색깔을 내더라고요. 내는데, 이게 이제 성목이 되면 이게 색깔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착색기는 색깔을 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 착색이 힘든, 예, 힘들고요. 바이올렛킹은 요거는 엄마가 윙크고 아빠가 또 샤이머스켓인데요. 여기는 이거는 정말 색깔 더 안 옵니다. 차라리 청색으로 내, 봉지 재배해가지고 청색으로 내시는 게 좋은데 요게 내한성이 좀 약합니다. 예, 마이하트보다는 훨씬 내한성은 약하고 수세는 더 강하고요. 예, 색깔은 마이하트보다 더 안 옵니다. 예, 그 점 찍힐 정도로. 예, 예. 요거 요건 시무라 선생님이 자기 농장에 하나 딱 찍어 올리는 건데요. 아마 뭐 몇 송이 안 달아놓고 찍었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안 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는 색깔을 내기가 힘들고 그 전에 농가들 재배하시는 거 보니까 열과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이 워낙 크니까 하고 내한성, 저장성이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가미치는 최근에 우리 지역의 농가들 한 분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얘는 착색이 잘 됩니다. 하얀색 봉지 씌워도 착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이 작아요. 알이 작고, 예, 그게 가방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던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원 품종은 제가 어쨌든 재배법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신품종들은, 외국 신품종들은요, 그리고 또 이건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배 기술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하시면서, 이거 사시는 거는 묘목업체에 사셔가지고, 물어보는 건 저한테 물어봐요. 예. 네. 근데 전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재배를 안 해봤는데, 제 거, 지금 제 품종도 재배해가, 보급하기가 급급한데, 그래서 이런 신품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재배법까지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신품종은 리스크가 있거든요. 국내 육성 품종도 그렇고, 저희 품종도 그렇고, 다 신품종을 하실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샤이머스켓도 처음 하실 때, 첫 농가들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재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루비로망. 루비로망도, 아, 이건 최근에 조금 농가들 이제 재배해가 약한 특성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시카와 현에서만 만들었는, 이시카와 현에서만 만들어서 재배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일본은 이거 철저히 지켜요. 이 현 외에는 절대 재배 안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재배하고 있죠. 나가노 곡물도 마찬가지고 나가노 현에서만 재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벌써 들어와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건 클럽 품종이고요. 그리고 얘도 뭐 이미 등급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뭐 로열티 문제는 없지만은 얘들이 아무래도 클럽 자기들끼리 탁 하다 보니까 재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재배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품종 재배 특성을 재배 기술을 알려고 정말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없고 얼마 전에 논문을 봤는데 일본에서는 결과지 3개당 1개 단다 하더라고. 그러면 착가량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착가량 줄여가 고품질 해가 비싸게 팔아도 착가량 많이 달 수 있는 품종에 대비 얘는 소득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착색계는 예,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착색계, 적색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샤인만큼 그렇게 착가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착색계들은 수량 조절을 해서 색깔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재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캔베럴리는 소득 2만 불 시대에 예, 그런 품종이면 이제 3만 불 시대는 예, 샤인 같은 청색 품종, 적색계들은 아주 선진국 품종이라는 이유가 착색계들은 예, 색깔 내기 위해서는 뭐 많이 못 답니다. 그래서 조금 고가로 조금 가격을 형성해가지고 밀어붙여야지만 농가분들이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은 선택을 하실 때, 적색계열들은 선택을 하실 때 이 수량이 많이 떨어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네?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 좀 받아주세요. 아, 예, 예. 지금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파이어. 예. 사파이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사파이어 때 룸맛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룸맛이 주어원인이에요? 네, 탄닌 성분입니다. 탄닌인데, 예. 그게 왜 다른 곳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순수 유럽종, 이제 유럽종을 우리가 재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유럽종들은 전반적으로 뜰분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탄닌 성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종들은 와인은 탄닌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유럽종들은 조금 탄닌 성분을 가지고 캠베론이나 이런 거 다르게 탄닌에 대한 예, 발현이 이런 게 조금 저희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이 뜰분 맛이 나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탄닌이라는 것은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생겨요. 기능성 물질을 하거든요. 예.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뭐 뜰분 맛 이런 것들은 다 기능성 물질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이런 물질이 많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뜰분 맛은 기본 유럽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나무가 초기에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어떤 조건이든 뭐 강한 빛이라든지 뭐 수분 부족, 너무 과다한 가습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뜰분 맛이 강해집니다. 예. 유럽종 이런 스위트 사파이어라든지 이런 거 유럽종을 하시려면 뜰분 맛이 안 나게 재배하시는 것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육종하고 계시는 품종을 관리 어떻게 됩니까? 골드하고 루비 스위트는 저희가 통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통상 실시가 뭐냐면 저희가 이거 묘목까지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 업체로 그냥 판매권을 넘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판매권을 받은 묘목 업체들이 그 묘목을 그 업체에 묘목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골드 루비 제외한 네 가지 품종은 아직 통상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구입을 못 하시고 예, 레드 클라렛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 초에 1월 달에 그 통상 실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통상 실시를 하면 바로 예, 묘목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나 코코나 해피 그린은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농가에 예,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품종 출시는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보고 저희가 이제 아 이거는 진짜 할만하다 싶은 계통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예, 조금 더 테스트 해볼 게 많아서 좀 아직은 안 낼 생각입니다. 예. 저생종하고 만생종이 예. 생육 과정에서 어떤 기간이 가장 그 차이가 나는 조생하고 만생종이에요. 크기가 다른 차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인기가 차이가 난다든지 품종마다 글쎄요, 그까지는 제가 그 나중에 제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품종 말씀하시는 거죠? 물 주는 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유럽종들은요, 물하고는, 예, 조금 아껴야 됩니다. 물을. 예. 두 분이, 그, 지금 전에 박서준 박사님. 예. 이거는 지금도 물을 엄청 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회장님은 생세생이 된 이후에는 물을 많이 튀겨라. 네. 제가 근데 사실은, 예. 두 개를 다 튀는 입장에서 좀 혼란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유럽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캠베럴리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유럽종을 하신다면, 네. 하신다면, 네. 물은 줄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회장님 입장에
저는 네, 한 표를 예.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네. 하여튼 유럽 종들은요 물과의 싸움입니다. 예. 네. 최대한 물을 아끼시고요. 그 자이머스켓은 조금 예, 그 물에 조금은 조금 둔감한 편이지만 예, 샤인도 그렇고 예, 캠벨보다는 물을 훨씬 샤인머스켓은 적게 주셔야 되고요. 샤인머스켓 말고 다른 품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품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 조금 말씀이라고. 지금 비료, 물 어차피 물을 많이 주면 비료를 같이 얹고 가잖아요. 나무가 물하고 같이 비료 성분을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세가 너무 강해집니다. 그러면 각종 아까 말씀드렸던 우짜라게 되고 생리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또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원래 우리가 원래의 영양이 내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 또 그 다음에 또 영양까지 가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예, 물은 조금 아끼시는 게 예, 수세를 조금 안정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생리장애나 이런 쪽으로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 품종은? 스텔라 품종요? 그거는 제 품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품종이라서요. 그 요새 스텔라 품종 물으신 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허윤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그 농촌진흥청 원액 특자 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수가에 저처럼 육종하시는 여자 박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만드신 품종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확실히 들으시면 예, 가수가로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박서준 박사님한테 전화해보시면 스텔라 품종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